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경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수행비서가 혼자서 기획해서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합뉴스의 전 와싱턴 지사장을 지냈던 이도선 씨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경수 전 지사의 공모를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또한 그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 경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이른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를 여러 번 언급한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 제출에도 아마도 검찰 수사 그리고 6.18 재검표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부정선거 증거물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런 나쁜 일들을 전부 다 기획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조혜주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4.15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맡았던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전 원장에게 우리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전 원장이 4.15 부정선거의 기획과 실행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영 씨와 같은 실무자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양정철 씨의 심경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꽁꽁 숨겨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4.15 총선의 비밀이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력이 총동원되는 이른바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6월 28일 재검표에서 예기치 않은 무더기로 인쇄된 사전투표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의혹에 대한 가설이나 주장들이 사실로 점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양정철 씨도 기획을 하고 선거 조작을 진두지휘했겠지만 현장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알고 일일이 업무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의뢰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몇 편의 인터뷰를 보면은 양정철 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짐작케 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는 듯이 몇 가지 인터뷰를 조합하게 되면은 지난 4월 15일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정돈됩니다. 2021년도 6월 8일 날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외에도 대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양정철 씨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것은 6월 8일 날 동아일보 인터뷰와 6월 13일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뷰를 읽다 보면 인터뷰의 행간에 실린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6월 6일 날 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많은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제 선거를 치르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룰 때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수많은 악업을 쌓게 됩니다. 수많은 악업을 쌓게 됩니다.
정권 재창출이란 대의 하나 때문에 또 뭔가에 악역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앞섭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생각은 사실 선거를 치룰 때마다 그가 쌓는 악업이라는 것이 뭔가, 아주 악한 업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굳이 악업을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악업의 실체가 세상에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2021년도 6월 15일 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서울 경제에 실린 내용입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2019년 1월 20일 날 목포에서 불거져 나온 부동산 투기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선거 전문인 열린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선거 공작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3일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손혜원 TV에서 양정철 전 원장을 맹폭격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등장하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몇 마디 말에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엄지식물이라서 햇빛 아래에 두면 다 말라 죽습니다. 뒤에서 뒷작업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전공법이나 원칙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 나와서는 어디 가서도 선출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엄지식물, 뒷작업이나 하는 사람, 전공법이나 원칙주의자가 아닌 인물, 이런 손혜원 전 의원의 지적이 바로 4.15 총선의 비밀과 마치 퍼즐이 맞춰진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양정철 전 원장이 4.15 총선에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는가란 부분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시 1년 훨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도 4월 22일 날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20년 4월 20일에 유튜브 방송에 상당히 격노한 상태에서 이씨, 윤씨, 양씨들이 나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잡배 그리고 무슨 쓰레기로 취급했다라면서 격하게 공격을 해서 상당한 파문과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20일 날 그런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 씨는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홍걸 시민당 당선인,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이근영 전략위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며 맺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민주당에서 빠질 의석을 지켜주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그들은 나를 철저히 원수로 대하듯 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4월 10일 날 그가 격하게 이근영 씨와 양정철 씨를 공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미 선거 전부터 선거 공작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10%대 중반대까지 인기도가 올라갔지만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생각보다 강했다. 보수 야당과의 경쟁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열린 민주당을 밟아야 된다는 일념만 있는 것 같았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네가티브 공세가 지지자들의 불안한 심령을 건드렸다고 본다. 깜깜이 선거기간이 지난 4월 10일과 11일 날 전국 6개 권역별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각각 9.1%와 8%가 나왔다. 기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언론에서 열린민주당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기사가 안 나간다고 하면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 결국 민주당이 우리를 공격하니 나도 도발적으로 민주당 당권파와
일부 인사들을 공격해서 이슈를 끌어내자고 생각했다. 결국은 정봉준 전 의원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근영 씨와 양정 씨가 주도한 그런 공작 때문에 4월 10일 정봉주 의원이 격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준 의원은 정치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에 그리고 4월 15일 이전인 사전투표일 날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이나 이근영 위원장만큼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봉준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피해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나 전입니다.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이 사건을 은폐해서 승리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피를 보게 되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그들의 정치 공작이 세상에 낱낱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이 법정에서 단죄의 대상이 되고 그들 윗선의 개입과 간섭까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 두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정국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